주차장이 부족하다면서 지인이 쓰던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건네받아 사용한 BMW 차주와 이를 건네준 지인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의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에게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건네준 B씨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돼 징역 3개월이 선고됐는데요.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거주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차에 붙이면 신고가 안 될 것 같다며 B씨로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건네받았습니다. B씨가 건넨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그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차량에 붙였던 것이었는데요. A씨는 표지에 적혀있던 차량 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쓴 뒤 같은 달 14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해 차를 몰고 다니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왔습니다.